안녕하세요. 미식가 채널의 미식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뭘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 켰냐면요. 오랜만에 이제 근황도 소개해드리고, 이제 영상 앞에 놓인 과자도 소개해드릴 겸, 이제 그래서 한번 켜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극셀 프리츠 해태 거고요. 이제 까망베르 치즈 페퍼 맛이고요. 칼로리는 이제 47g에 215칼로리. 치즈 분말 3%, 흑후추 분말 0.1%. 뒤에 보면 뭐뭐 들어있는지 보이시죠? 극세 프리츠 까망베르 치즈 앤 페퍼, 밀가루, 밀, 뭐 팜유, 토코페루, 뭐 설탕, 전분, 가공품, 뭐 가공치즈, 쇼트니, 복합조미라든지 뭐 치즈, 뭐 여러 가지 치즈 맛 베이스 가공이니까. 어쨌든 간에 안나 토색소 뭐 흑후추 분말 천연 향신료 뭐 산도제 유화제 효소제 비타민 E 산도제 이뭐 하여튼 등등 여러 가지 다 들어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칼로리는 215칼로리, 웬만한 영양분 조금 높긴 하네요. 네. 아, 이거는 이제 GS 슈퍼에서 960원 주고 이제 구매했어요. 네, 960원 주고 구매했고요. 그리고 이거 포키고요. 얘는 포키. 얘는 칼로리가 이제 42g에 220칼로리고요. 예. 네. 뭐 일반적인 밀가루라든지 설탕, 코코아 메스, 가공 유지, 쇼트닝, 공유 가공품, 뭐 정분 가공품, 코코아 버터, 뭐 소금, 정제소금, 뭐 유화제, 바닐라 향, 뭐 초콜릿 향, 뭐 여러 가지 등등 안나 토색소, 아무튼 여러 가지 다 들어가네요. 영양 정보가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1일 영양치 기준에 대한 비율 2000칼로리가 기준이, 개인의 필요 영양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개인 그 열량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차이가 있겠죠. 이것도 960원에 주고 샀고요. GS슈퍼에서. 그리고 다음 거는 딸기 웨어스 혜태. 예, 이거는 720원 주고 GS 슈퍼에서 샀고요. 뭐 들었냐면은, 또 뭐, 밀가루, 뭐, 쇼트닝, 팜유, 뭐, 야자 에스테르, 체종류, 야자 에스테르, 화유, 뭐, 다 설탕, 설탕 전부, 뭐, 소포도당, 유청, 단백, 분말, 진공, 동결, 건조 딸기 분말, 딸기, 전남분, 뭐, 소금, 뭐, 비트레드, 유화제, 뭐, 딸기향 1, 2, 뭐, 구연산까지 이렇게 들었네요. 영양 정보는 이 정도. 이게 여기는 너무 작게 표시되어 있어, 여기보다. 포키하고 극세프리츠는 좀 작게 포기되어 있지만, 예, 좀 너무 작게 표기되어 있다. 원래 작게 표기되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딸기 웨어스 이런 거저 좋아하거든요. 저도 이런 거는 가끔 이제 좋아하고. 딸기 웨어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모양이 이제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이런 이제 긴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모양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맛도 뭐 바닐라하고 딸기 맛 그리고 이제 뭐 초코 맛도 있는 것 같던데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그리고
꼬북칩이라고, 이거는 이제 하나도 농협마트에서 샀고요. 농협 하나마트에서요. 콘스프만 65g, 375칼로리. 이게 반으로 나누면 175칼로리더라고요. 네. 175칼로리. 30g에 175칼로리니까, 이 65g이니까 아무래도 그 정도 되네요. 뭐든 그냥 볼까요? 콘 스낵 믹스 네덜란드산 볶음 옥수수 가루 뭐 팜유 뭐 해바라기 오크 콘스프 맛 시즈닝 설탕 로스트 콘 파우더 뭐 어쨌든 콘 그리츠 뭐 조제 스위트 콘 파우더 텍스트니 뭐 설탕 백설탕 합성 항유 그래서 파슬리 스크랄로스 산도절제 천일염 구운 소금 스크랄로스 이거는 감미료라고 돼있네 처음 듣는 이름이긴 한데 아무튼 한 꼬부침 오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다 아시잖아요 집도 다 아시고 대부분 다 거의 다 아시니까 아무래도 좋긴 하겠죠 거의 이거는 이제 구릉시마 쪽에 샀어요 이거는 하나농협마트에서 제가 따로 더보기란에다가 따로 다 올려놓을 테니까 전부 다 가격하고 전부 다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레몬 물랑 젤리 복사 젤리 이것도 960원에 산 거고요 제가 산건 아니고 동생이 제일 좋아해서 동생이 먹는다고 산거뭐뭐 들어있는지 설탕 물엿 올리고당 복숭아 농축액 5.4%뭐 솔비토렉 젤라틴 디솔비토렉 뭐 산도유체 팩틴 뭐 주정 뭐 글리세린 뭐 여러가지 혼합제제가 꽤 많네 혼합제제 뭐 코팅오일 베리주스 유화제 뭐 웬만한 건 다네 이거는 내맘 몰라 복숭아 맛 젤리고요 저는 젤리 별로 안 좋아해요 동생은 좋아하는데 이것도 910원에 GS 슈퍼에서 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오리엔탈 푸드에서 만든 허니버터 맛 감자칩. 허니버터 감자칩은 뭐, 이미 뭐다 나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죠. 아, 영상이 찍다가 끊어졌어요. 죄송해요. 뭐, 어쨌든 간에. 허니버터 맛 시즈닝부터 뭐 여러 가지. 예, 뒤에 보면 아마 여기 다 들어있겠죠. 영양정보 일단은 먼저 보고, 593칼로리, 110g에 593칼로리, 와우. 꽤 높네. 포화지방이 113%, 오 마이 갓. 지방 64%, 와. 야, 이거 몇 시간 운동해야 돼? 완전 진짜 높다. 아, 진짜 포화지방은 17g인데 여기 113%. 와, 오 마이 갓이다, 진짜, 오 마이 갓. 몇 시간 운동해야 돼, 진짜. 아, 이런 데 들어있는 거 나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통에 들어있는 거는. 보통, 허니버터 칩이면은, 이제, 허니버터 간식에 보통 봉지에 들어있잖아요. 이런, 예, 봉지에 들어있는데, 예, 이렇게. 통에 드는 거는 처음이라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이거는 GS 슈퍼에 산 거고, 이제 980원? 건조 감자 65%, 감자 전분, 팜유,
허니버터 맛 시즈닝, 뭐 글루탐산 나트륨, 뭐 리브 뉴클레오티드 인 나트륨, 뭐이 나트륨이나. 아, 뭐 이름도 어렵다. 발음하기 어렵다. 우유 고용분 당밀? 당밀 분말, 뭐 이산화규소, 벌꿀 분말, 아스파탐, 뭐 스테비올 배당체, 뭐 파슬리, 정제소금, 뭐 포도당, 데드웨스틴, 설탕, 뭐 엘글루탄산 나트륨, 탐산 나트륨이네.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네. 와, 진짜. 야, 무슨 대박이네. 진짜 칼로리가 대박이네, 진짜. 아우, 진짜 영양분 깜놀했다. 영양분 너무 많아, 진짜. 아무리 지방이라 해도 113이 나올 수가 있어? 여기는 14%, 여기는 지방이라 해도 19%, 10g에 19%인데. 17%인데, 포화지방 17%인데 113이 나와? 여기 포화지방 6g인데도 40% 나오구나. 포화지방 6g인데 40%. 와. 오 마이 갓. 진짜 장난 아니다. 아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제, 앞에, 이제, 과장님이 다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제가 한동안, 이제, 잠깐이지만, 이제, 여기가, 잇몸 쪽이 살짝 부어가지고, 많이 말고 약간 부어가지고, 살짝 좀 한동안 안 좋아가지고, 예, 좀 말한 것도 불편했었는데, 지금 좀 많이 좀 나아져가지고, 괜찮아요. 볼도 약간 좀, 그, 붓기도 살짝 가라앉긴 가라앉고 있는데, 완전 다 가라앉은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예, 살짝 가라앉아가지고, 조금은 남아있어요. 예, 뭐, 어쨌든. 그냥, 현재 상태는 괜찮고요. 별다른 문제도 없고. 네. 그리고 아까 소개 안 해드린 게 있었는데, 이건 저번에 제가 소개 해드린 거라서 일본 아닌 거거든요. 에이스 3개 묶은 거. 이거 1980원이고, 얘도 농협 하나마트에서 샀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야. 예, 네, 샀어요. 진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뭐 밀가루 밀뭐 밀가루 밀뭐 밀가루하고 뭐 쇼트닝, 팜유, 가공유지, 팜유, 뭐, 설탕, 포도당, 기타 가공품, 뭐, 전지분유, 뭐, 정제소금, 뭐, 유크림, 팽창제, 합성, 함유, 밀크향, 뭐, 비타민 B1, 연산염이고, 비타민 B2, 뭐, 혼합제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있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미 한번 소개해드린 거라서, 그래서 이제 소개 안 해둔 거거든요. 예, 네, 이미 한번 소개해드린 거야. 그래서 소개 안 했는데. 아무튼, 이제 제가, 예, 네, 어쨌든 그렇게, 한동안 이제, 예, 잇몸 자체가 살짝 부어가지고, 많이 말고, 그렇게 심하게 부은 정도까지 아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거든요. 예, 네, 심하게 부은 건 아니었다 보니까, 다행히,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고, 현재, 붓기도 조금 가라앉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제, 제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봐주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아, 랜선 아빠 ASMR 채널, 이제, 그거 운영 안 하신다고 했거든요. 다만, 이제, 그 소리 식객 채널은 계속 운영하신다 했으니까, 소리 식객 채널 많이 구독 좀 해주세요. 랜선 아빠의 채널이다 보니까, 워낙 좋으신 분이잖아요. 2년 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아무튼, 랜선 아빠 힘내시고요. 항상 이제 아빠 응원하고 있으니까, 아빠도 저 응원하는 만큼 저도 아빠 항상 응원해드릴게요.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평일에, 이제 보는 걸로. 영상은 아마 평일에 아마 올라갈 거라서, 주말 지나고 평일에 올라갈 거라서, 조금, 이해해주세요. 예,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봐요. 빠이. 안녕.